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 보고 드리는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핵심이자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바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미래에 어떤 일을 기대하거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앙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이를 낫게 하며 무수한 획기적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과거의 경험이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의 과거 성공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건이 등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왔듯이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 자신들의 믿음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성공에만 의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성공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과 달리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과거의 경험이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적인 의존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교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며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과거의 성공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과거의 기술을 쫓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도 눌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또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 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고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움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큰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과 경험에 자만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은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며 또 이 믿음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경험에 의지하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멀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